저는 지금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나와 있습니다. 지역 공동체과 청년마을 팀 곽인숙 팀장님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.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오늘은 이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어떤 정책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.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에요. 네, 그렇군요. 이 사업이 이제 2018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들었는데 맞나요? 네, 2018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. 2020년까지 한 팀씩 이렇게 시범으로 조성을 하다가 성과가 너무 좋아서 2021년부터는 12개로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. 네. 자, 이 사업이 시작된 뒤로 전국 곳곳에 청년 마을이 많이 조성이 됐는데요. 성과가 좋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간에 좀 자세하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려주세요. 한 5년간 저희 한 2200명의 청년들이 지역으로 내려왔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비어있는 공간들을 한 200여 곳을 새롭게 재탄생시키기도 했고요.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 성과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청년들이 아, 이제 지역에 이주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긍정적 인식 변화가 한85.1% 정도가 됐습니다.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후에는 지방이 뭐더 이상 촌스럽거나 이런 곳이 아니라 아, 가면 편안하고 정감 있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올해 이 공모를 통해서 전국 12곳을 이제 청년 마을로 선정을 했는데요.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고, 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. 161팀이 신청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 12팀을 뽑다 보니까 한 13대 1 정도의 경쟁률이라고 보면 되고요. 그리고 관심이 많다 보니 저희가 한 3단계 정도로 그 심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. 1차 서류 심사를 하고요. 여기에서 34팀을 뽑았습니다. 그래서 현장에 직접 가서 그들이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 지역 주민들도 보고 지자체의 담당자들도 보고 이렇게 해서 현장을 본 이후에 발표 심사를 통해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됩니다. 네, 엄청난 이 경쟁률을 뚫고 많은 이제 기업들이 선정이 됐는데요. 그 중에 몇 곳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컨셉이 확실한 세 곳을 소개시켜 드릴게요. 먼저 그 홍성에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청년 마을이 있는데요. 이 친구들은 먼저 스타트업으로 성공한 친구들 7팀이 내려오는 청년들에게 모든 노하우를 전수하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친구들이고요. 두 번째는 전북 익산의 지구장이 마을이라고 하는 팀이에요. 이 친구는 친환경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친구들이고 아마도 MZ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마지막으로 경북에 있는 영천 팀은 취활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와인 문화를 전국에 좀 알려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팀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렇게 선정된 이 청년 마을에 어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? 매년 2억 원씩 3년간 최대 6억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. 다만, 평가를 통해서 일정 부분들은 금액이 또 변동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이제 지자체에서는 이 청년마을 사업으로 부족하니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원들을 투입을 해서 청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. 네, 이렇게 성과가 좋으면 최대 6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. 자, 올해 선정된 이 청년 마을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프로그램들을 좀 계획하고 있나요? 그 지역마다 그 특별한 자원들이 있어서 그걸 탐색하고, 그리고 그러면서 지역살이도 하고, 그리고 본인들의 재능이 과연 지역하고 잘 맞는지 일거리도 실험해보는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또이 과정을 통해서, 지역 주민들하고도 또 알아가는 그런 행사들도 진행하게 되는데요. 그래야지, 지역에 잘 남을 수 있기 때문에, 다양한 그 행사들을 진행하게 됩니다. 네, 이렇게 이 새로운 일거리가 자꾸자꾸 생겨나고 또 수익까지 낼수 있다면 아무래도 이 청년들이 훨씬 더 정착하기 쉽겠죠. 나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 행안부가 다양한 지원